드론 기업의 거점이 돼 드론 산업 혁신 지원센터가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팔복동 혁신 창업 허브 센터 내 드론 산업 혁신 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예비 창업자 발굴과 육성, 초기 창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40억 원으로 조성된 센터는 첨단 드론 장비 15종을 갖췄고 현재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식회사 바이로봇과 드론프릭 등 13개 기관과 기업이 입주했습니다.